네, 이번에는 사용자 측이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고 했던 소상공인 업계의 주장은 깡그리 무시됐고요. 임금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높여준 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는데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테러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는데 다시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린 것은 저희 소상공인 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위험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은 뭐 잘 짜인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단 말이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랫동안 업종별 차등화,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사실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차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익위원들께서 사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근로자들 입장만을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공익위원들께서 상당히 편중됐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임금 결정도 사실은 임금 10,000원 올리기 위한 어떤 행위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 업계에서는요,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예. 현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통계 발표에 의하면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용자의 분들의 소득보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은 일반적인 노동자들보다도 근로시간도 상당히 많거든요. 본인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사실은 단기 근로자라든지 취약 근로자들이 좀 많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환경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치 않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는 분명히 구조 자체가 틀린데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무조건 지불 능력도 없는데 임금만 인상시키면은 사실은 저희는 퇴출을 될 수밖에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네. 저희 그나마 고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노동 시간은 또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이 언제 이 시간당 10,000원에 이를지도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 이제 인상폭을 감안하게 되면 2020년 10,000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 얻어낸 부분으로 보기엔 좀 힘들까요? 글쎄요, 임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년 어느 정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내년에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는 저희는 좀 가늠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제일 저희가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번 정부의 정책의 바로미터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작년에 16.5%로 올리니까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증가되고 수입은 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노동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호소를 했던 거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10% 인상됐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더 앞으로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임금 인상의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 조성도 무엇보다도 고려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버텨내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난해에 이제 도입을 했었죠. 뭐 일자리 안정자금 이걸 더 연장하기로 했고 뭐 근로장려세제 아니면 뭐 카드 수수료나 뭐 임대료 가맹비 이런 것들을 낮추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법을 지금 찾아야 한다. 여당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일자리 안전자금 뭐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이나 임대차 보호법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소상공인 둘러싼 이제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안전자금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자리 안전자금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들 업종은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 사용자가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단기 근로자 특성상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일자리 안전자금은 4대 보험을 들어야지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 많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카드 수수료라든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계속 비용만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많은 숫자가 뭐 금년 같은 경우는 100만 개 이상의 업소가 폐업을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상당히 우려스럽게 다가오는 위기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절차적 내용의 어떤 정당성을 상실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국민 저항권에 이제 구체적 발동을 좀 할 생각이고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좀 구성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연대 본부를 구성해서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생각입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